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번주에 전세권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그지? 그 책으로는, 398페이지고. 책으로는 398페이지 무슨 건? 전세권인데,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전세권에 이제 그 책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쟁점,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다? 우리나라, 그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전세권 하면은 뭐 한 거다? 등기. 그럼 밖에서 전세권, 전세금 해도 뭐 안 하면은? 무슨 차? 임대차를.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임대차는 계약이고, 채권이다 하면 뭐,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무슨 건? 임차. 권이다고. 임대차는 뭐다? 계약이고. 권리하면 채권하면 무슨 권? 임차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사실 임대차는 이건 뭐다? 계약이다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전세권에 대응하는 권리가 무슨 권? 임차 권이다 말이지. 예. 그래서 채권이다 하면 무슨 권? 임차권. 전세권은 무슨 권? 물권.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꼭 이게 들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안 들어 있고 막 하면은 이제 개판되는 거지, 그렇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말 쓰면서 반드시 뭐 한다? 등기. 그치?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원칙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게. 등기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이 왜 그러냐면은, 그니까 뭐,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거든. 그럼 임차권 등기하면 전세권 되느냐? 안 그렇다. 와.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지, 이게. 어디에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외국에는 전세권이라는 게 없다고. 외국에는 이제 임대차인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채권은 여러분 그죠? 갑의 집에 을이 임차인이라고 계약 체결했거든.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 그지? 소유자를 무슨 대인이라노? 임대인. 3년 계약했다고. 중간에 2년 돼가지고 소유자가 집을 팔았다고.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노? 양수인이라고 그러지. 양수인이, 야, 지금부터 한 2년 돼가지고 팔았다고. 3년 계약했는데. 아직 1년 남았는데. 소유자가 팔고, 야, 지금 내 집이니까 비켜. 비켜야 된다고. 그걸 채권은, 요,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한다, 이게. 임대차를 어떻게 한다? 깨뜨린다. 이거는 뭐는? 임차권은 중간에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비켜하면 비켜야 되고, 단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그렇지. 이거라고. 어디서? 임차권 또 어디서? 외국에서 그렇다고. 이게 무슨 진알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리지널은 막 모르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서 짬뽕 된다고.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개판되는 거지. 외국에서 그렇거든. 외국에서 그렇다고. 이게 무슨 진알이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이게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이제 요 임차권은 또 뭐 하면은 등기하면은 3년 계약했는데 2년 팔았다. 요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어디에서? 외국에서 그렇다고. 이게 무슨 진알? 오리지널이다고. 이걸 자꾸만 여러분이 그냥 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임차권도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도
전세권은 처음부터 뭐 하는 거다? 등기. 본질적으로 뭐 한다? 등기. 그치? 어떤 선생님은 강의할 때 임대차면 등기하면 전세권 된다. 안 그렇다. 다르다. 전세권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등기하고 임차권은 원칙 뭐 하지 않는데 등기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등기하면은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도 등기 있고 임차권도 등기 있다 없다? 그렇지. 같다 다르다? 그렇지.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 선생님 전세권 등기한 거하고 임차권 등기한 거 어떤 게 달라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등기하면 전세권하고 같은 거야. 안 그렇다. 본질적으로 효력은 거의 비슷하지만 임차권도 등기가 있고 전세권도 등기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은 처음부터 뭐 해야? 등기해야 승립하고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전세권에서는 등기는 어떤 요건이다? 승립 요건. 그렇지. 승립 요건, 효력 요건이고 유효하려면은 전세권에서는 등기는 승립 또는 뭐 효력 요건이고 임차권에서는 등기는 그렇지 대항 요건이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다르다. 이제 본질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됐죠, 그지? 그러면 이건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임대차는 원래 어디에서 있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가진 자보다는 안 가진 자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는 항상 그때는 집이 적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방 한 칸에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살았거든. 집이 없었다고. 그러면 임대차인데 누구 믿고? 임대인 믿고 살았는데 임대인이 누구 몰래? 팔고 날라버렸다고 싸게 팔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보증금이 있단 말이지. 외국에는 원래 보증금 없다고. 외국에는 뭐 없다? 뭐 준다? 차임이란다. 월세 이런 말 안 쓴다. 차임을 주는데 승급이 원칙, 후급이 보증금 없다 외국에는. 승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원칙.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이제 개판되는 거지. 왜냐면 외국 사람은 썼다. 어떻게 한다? 준다. 썼다 준다. 선생 도망가면 어떻게? 도망가면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 착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악질적이고 못된 면도 있다고. 서양 사람은 썼다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썼다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내일이라는 게 없다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지금 내가 배가 불러야 되고 내일이라는 건 없거든. 근데 사람은 항상 뭐다? 미래라는 게 있다고.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서양의 기본적인 정신은 사용했다. 한 달 후에 내가 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홈리스라고. 그게 무슨 뉴스다? 그렇지. 우리나라 노숙자라는 개념하고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보증금 없이 서양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보증금 없이 뭘 준다? 차임 이렇게 준다고. 원칙 승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그렇지. 원칙은 이게 무슨 지나리다?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차임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한국 사람은 썼다.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돈 없다? 무슨 죄라? 내가 한 달 후에 줄 능력이 없어진다. 그래도 일단은 한 달 뭐 하고 보자. 그렇지. 그래서 무슨 금이 있다? 보증금이 있고, 만약에 보증금이 없이 차임을 주게 되면 승급을 준다, 후급이 한다. 승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보증금 없이 차임을 하면 여러분은 뭐 승급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다고 이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까 서양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원칙 등기하지 않는데 대항하려면은 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임차권 등기도 있는데 등기해 주세요 하니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무슨 금? 전세금을 주면서 처음부터 뭐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전세권이라고. 그래서 원래 무슨 임대차가 없어도 주택 임대차가 없어도 무슨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이 없어도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뭐? 그렇지. 전세권은 이게 수업 진도 안 나가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거든. 갑집의 을이 전세권 자다고. 무슨 권자? 이건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잖아. 소유자를 설정자네. 이건 전세권은 처음부터 전세금. 그럼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주면 무슨 금? 주면은 어떻게 되노? 시험 가끔씩 나온다. 임차권은 보증금이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고 뭐가 등기법에서 잘 나온다. 차임이 요소다. 반드시 차임을 줘야 된다. 임대차는 유상. 뭘 준다? 보증금은 요소이다 아니다? 만약 보증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노? 별도의 계약이라고. 그럼 계약이 몇 개? 두 개. 그렇지. 보증금 주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도 지급을 했다. 계약 몇 개?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또? 별도. 그러면 임차권은 보증금은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고 뭐가 요소다? 차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준다. 전세권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전세금이 없는 전세 계약은 전세권 등기는 위험 무효. 무효. 그렇지. 그렇게 나온다 시험에. 여기는 반드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여기서는 무슨 금이란다? 전세금을 주면서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한다고. 등기하면은 이 설정자는 여기서 탈퇴하고 누가 전세권자 직접 집에 직접 쓴다. 저번 주에 했죠. 채권은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사용한다? 임대인. 그래서 제3자가 침해했을 때도 임차인은 직접 안고 임대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자기가 직접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와 채권이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거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빨리 금지. 그렇게 한다고. 막 줄 쳐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직접 집에 직접 사용. 저번주에 했죠, 그지? 전세권자는 금지 특약만 없으면 처음부터 금지 안 해놨으면 동의 없이도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그걸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세? 전전세. 자기가 또 전세권 설정해줘. 전전세, 양도, 임대, 담보 제공.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는 빨리 임대인의 뭐 없이는 양도 전대. 다시 임대하는 걸 전대를 한다. 여기는 전전세. 양도 전대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 금지. 왜? 채권이니까.
채권 뜻 알았습니까? 채권은 뭘 채권이란다?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슨 직? 오, 즉 계약한 사람. 그래서 임차인은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모든 걸 누굴 통해서? 임대인. 요거 잘 나온다고.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 빨리 계속.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고. 임대차에서는 차임 받는 대신 전부 다 수선하면 누가 지냐 하면 누구?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고. 전세권에서는 전부 다 누가? 전세 물건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어떻게 지배? 직접 지배, 직접 사용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선 누가 한다? 전세권. 그래서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그래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전전세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전세권. 외국에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이미 처음부터 뭐 하기 때문에 등기 3년 계약해놨다. 3년간 중간에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임차권자는, 아니, 전세권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기간 동안 쓰고, 기간 끝났다.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와. 물건이니까, 그렇지. 저번주에 했잖아요. 이거 잘 나온다. 소유자 밖에서 100%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란다. 예? 종전의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 반드시. 그러나, 만약에, 아까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지만, 보증금이 있다. 무슨 또? 별도.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임대인. 와! 그렇지! 그게 돼야 된다고. 채권이기 때문에 무슨 직? 준 누구한테? 임대인. 새로운 양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없다. 원칙. 만약에 이게 자기들끼리 보증금 있는데 너가 책임져 해가고 자기들끼리 보증금 책임지기로 하는 이걸 채무인수라는 말씀다. 자기들끼리 채무인수 계약이 있으면 누구한테? 양수인이 책임지지만 그런 채무인수 자기들끼리 계약이 없는 한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이 있다 누구한테 달라야지? 종전의 임대인. 그렇지. 와. 그렇지. 채권.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전세권 등기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데 등기해 주세요.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고. 그럼 누굴 믿고? 믿고 살았다고. 임대인이 누구 몰래? 임차인 몰래 팔고 날랐다고. 싸게 팔고.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좋다 비킬게. 안 비키고 소송하면 누가 이기냐면 법관은 법대로 하거든. 누가 이기냐면 양수인이 이긴다고. 비켜. 좋다 비킬게.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납니다.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 종전의 임대인. 잡아보니까 똥꼬지 돼 있다고. 이미 남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들거든. 잡아보니까 무슨 거지 돼 있더라? 본의 아니게 똥꼬지 되는 임차인이 많더라고. 거지 되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더라고. 본의 아니게. 그러면 확실하게 하려면 뭐 하면 되노? 전세권.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고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조건 달라 할 수 있고 안 주면은 누구 집을? 양수인 집을 경매해서 자기 채권, 자기 보증 전세금 저당권자처럼 먼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용익적 기능과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응? 소유자 바뀌었을 때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고? 양수인.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물건이기 때문에 2구에 승립한 물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전세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런 전세권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슨 임대차다? 주택임대차라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 개판이지. 무슨 권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그래서 예외라고, 특별법.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가장 본질은 몇 가지냐면 두 가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무슨 순위로 가지 않고? 전세권자처럼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죠? 그렇지. 그 두 개가 본질이라고, 전세권. 아니, 이게 주택임대차. 그래서 주택인 경우는 굳이 등록세 물어가면서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그렇지. 주택 상가일 경우에는.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오리지널은 주택이라는 게 필요, 주택 상가 건물 필요 없다고. 근데 누가 해주면, 누가 해주면? 소유자가 해주면은 관계 없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가진 자가 항상 우월적 지위에서 전세권 등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거는 공부하려면은 무슨 건? 전세권, 임대차, 주택 세 개가 함께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게 머릿속에서 정립이 돼야 제대로 공부한 거지. 이게 세 개 구분이 안 되면 머릿속에서 무슨 판 된다? 개판 되는 거지. 상가도 필요 없고 주택도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필요 없다고. 무슨 건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가장 안전빵은 무슨 건? 전세권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주택이 안 해주니까 국가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의 경우는 인도받고 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등기한 거하고 똑같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등기 안 돼 있어도. 그 다음 여기에다가 무슨 일자? 경매가 되면 이후에 물권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배당받을 수 있다. 전세권하고 거의 같이. 만약에 이게 확정일자는 이건 경매 시에만 필요한 거다고. 만약에 확정일자 안 받았는데 경매가 됐다. 어디로 가냐 하면 끝순위로 간다. 무슨 순위로 간다? 끝순위로 간다. 확정일자는 경매시에 무슨 변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선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기 위해서는 인도 신고. 그 다음에 경매시에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요 두 개 플러스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계약서에 확정일자 있어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확정일자 안 받았다. 무슨 순위로 떨어진다? 끝순위로 간다. 일반 채권 보증금에 대해서. 그래서 자, 그럼 중요하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은 요소다. 요소란 말은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무슨 금이 있어야 된다?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고, 등기부에 기재 안 한 전세권 등기는 유효무효? 무효. 굉장히 중요해. 그걸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차임이 이론상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차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형태가 우리나라 와서 차임 대신에 뭐를 지불한다? 보증금을 지불하면 무슨 또다? 별도인데 그 보증금의 이자를 뭐로 대체한다? 차임으로 대체한다고. 무슨 금의 이자? 보증금의 이자를 차임으로 대체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론상은 임대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차임.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 무슨 대차? 사용. 그 다음에 무슨 금이 있으면? 보증금이 있으면, 아까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와 무슨 또? 별도. 계약 몇 개? 그렇지. 그런가. 하고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그렇게 기억돼야 된다. 그지?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그러면 이제 전세권에서는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그럼 전세권과 무슨 차? 임차권 비교. 저번주에 했잖아요. 그지? 프린트도 있고. 맞습니까? 예. 전세권과 뭐,
임차권의 비교 꼭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됐습니까? 저번 주 여기까지 했다, 그지? 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전세권, 이제 자, 쟁점만 적어보면 되는데, 일부 전세권자와 전세금. 여러분, 아까 전세금은 아까 뭐라 했다? 요소. 반드시 1원이라도 전세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 한다? 등기. 그러면 전세금을 기재하지 않은 전세 계약은 유효무효? 무효. 그치. 왜? 요소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 전세금은 반드시 그러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현실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고, 그 전세권자가 소유자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고. 무슨 건? 채권을 전세금으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등기하면은 전세권 승립한다란다? 한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금 요소로 하니까 반드시 요소니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요거 잘 논다. 무슨 채권으로?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은 전세권의 본질은, 자, 용익 물건이면서, 그 다음에 또, 아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건이죠. 그지? 그럼 여러분, 용익 물건의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지상권. 저번에 이야기했죠. 용익 물건은 어디에 중점이 있다? 기간에 중점이 있다고. 기간 땡. 기간 뭐? 땡. 하면 소멸하잖아. 그지? 근데 전세권은 기간 동안 쓰는 거와 함께, 아까 무슨 금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전세금 반드시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고, 소유자가 안 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래서 여러분, 용익 물건에서는 실행 경매라는 게 없다고. 용익 물건 어떤 게 있노? 대표적으로. 아까 금방. 지상권과 지역권이거든. 그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공부는 지금처럼 하는 거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어려워요. 그냥 줄 쳐서 하면은 한 개 한 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민법은. 까먹부터. 아,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라고. 기간 동안 쓰는 거거든. 기간 동안 딱 쓰고 또 기간, 근데 용익 물건에서는 실행, 경매 이런 게 없다고. 근데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지만 끝나고 나서 전세금을 소유자가 안 주면은 저당권자처럼 실행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실행 이렇게 놓으면은 그때는 전세권은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지만 무슨 물건? 담보물건적 기능과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여러분, 자, 전세권은 어떤 노? 강하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한 개인데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물건 중에서 강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할 때, 원래는 이게 시간이 많으면 물건 첫 시간에 내가 설명하는 거거든. 물건과 채권 설명할 때 물건의 대표적인 주자는, 저번에 혼동할 때도 했잖아요. 물건의 소멸할 때 했잖아. 물건 앞으로 물건 채권 같이 나오면 항상 물건의 대표적인 주자는 뭘 내세우냐면은 무슨 건? 전세권. 채권의 대표적인 주자는 무슨 건? 임차권. 이렇게 한다고. 굉장히 물건 중에서 강한 물건이지. 용익적 본질은 무슨 물건이지만 무슨 물건적 기능도 있다. 그렇지. 담보 물건적 기능은 언제냐면은 기간이 끝나고 무슨 금을 받아야 될 때. 누가 안 주면은 소유자.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빨리. 양수인. 이걸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 안 주면은 뭐, 누가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안 주면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하면은 그때는 전세권은 무슨 권으로 변한다? 빨리? 저당권으로 변한다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순위에 따라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요거는 전부 또는, 자, 전세권은 또 전부 또는 일부. 용인 물건이니까 전부 또는 일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부를 전부를 써도 전세금 있고 일부를 써도 그러니까 만약에 요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다고 전세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간이 끝났다. 자, 그럼 좋다.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일부, 3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그다음에 또 자, 오늘 기본적인 지식 많이 했다. 앞으로 실행 경매하면 어느 걸 경매냐면 전부를 경매하는 거지 일부만 경매 못한다. 뭐 하는 사람은? 경매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그렇지. 그래서 지분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일부 경매 신청할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지분에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미치니까? 그렇지. 전체에 미치니까. 그러나 부동산 일부 저번에 100평 중에 몇 평? 부동산 일부 경매한다 못한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진도에 신경 안 쓰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야 여러분 민법을 여러분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책대로 아무리 해가 책 안에 핵심 알아도 그런 게 기본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안 들어있으면 민법은 시험 끝날 때까지 어렵다고. 그런 게 돼야 되거든. 근데 뭐, 자, 요거 아까 일부잖아요. 근데 여기 4월 3일 기간이 끝나고 1번 저당권은 5월 3일 날 변제기고 여기는 7월 3일이 변제기인데 자, 전세권자가 4월 3일 돼갖고 나갑니다 하니까 설정자가 뭐 하세요? 나가세요. 전세금 주세요. 없어요. 배째세요. 이런다고. 그럼 자, 일부 전세권자 자기가 경매 신청한다 못한다? 와. 일부. 그러니까 일부.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이 경매 신청할 수는 없지만 그럼 자, 요 저당권자는 뭐를 경매합니까? 전부를 경매하잖아요. 하지만 자기는 일부 전세권자지만 요 전부 경매한 대금 예를 들면 5억이다. 5억에서 1번 배당받고 자기는 몇 번? 2번 이렇게 배당받는다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딱 이런 문장을 봐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험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실행 못한다. 자신은 경매 실행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은 다른 권리자는 얼마만큼 실행하노? 전부를 실행하지. 전부 대금에 대해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로.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은 다른 권리자가 뭐 하면은 실행하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일부지만 전부 경매했잖아요. 전부 대금에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여러분 프린트 잘 돼 있잖아요. 그지? 그 프린트 저번 주에 받은 그 3페이지에 보면 일부 전세권자 일부는 전세금 반드시 요소로 하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고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니언 주어 일부 전세권자 뭐 자신은 실행 경매 있다 없다? 없다. 경매는 항상 실행 무슨 보여야 된다? 전부. 근데 다른 권리자는 얼마만큼 실행합니까? 전부를 신청하면은 배당에 뭐하여 참가하여 전부의 경락 대금에 대해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요거 2순위.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거기서 니언 디귿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게 이제 우리 제목으로 붙이면 무슨 전세권자다?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무조건 누가 신청했냐? 누가 실행하냐? 자신이 실행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한다.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무슨 변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의 쟁점이다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자신이 실행 경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전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벌써 40분이 지나갔다. 이게. 와. 여러분도 시간이 잘 가면은 좋은 거다. 왜? 공부가 되는 거거든. 시간이 잘 간다는 것은 공부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책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고, 요거는 있다. 제가 해주는 거, 요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목이. 앞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양도와 전전세.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막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 빨리 선생의 그게 기본적인 사고로 빨리 젖어들면은 공부가 쉽고 아 전생은 내한테 안 맞아 그러면은 공부 안 된다. 또 선생님마다 감옥마다 선생님마다 다 그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르거든. 그래서 아무리 그 선생님이 여러분 보기에는 띨빵이 보여도 학교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한 법대. 옛날에는 여러분 보죠. 어느 학교든 법대에 합당한 뭐 수능이나 학력 이런 데서 전부 다 상위 클래스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생이 뭘 추구하는가 그걸 빨리 민법은 민법, 학계론은 학계론, 뭐 중개사는 중개사. 그게 빨리 젖어 들어가지고 그 선생님 그걸 빨리 알면은 쉽고 절마정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면 계속 그럼 끝까지 못 알아듣나. 그 어쨌든 요 저는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목이 항상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아직까지 못 알아듣고 있네. 항상 제목 중요시하고 제목에 뭐가 있다? 그게 뭐다? 시험 문제라고. 그게 시험 문제라고. 다시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항상 제목이 있으면 쟁점. 그 쟁점이 뭐다? 시험 문제라고. 이게 다 시험 문제. 일부 전세권자 전세금, 전세권 임차금, 요 전세권의 양도와 무슨 세? 전전세.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양도 나오면은 무조건 사람 교체. 무슨 교체? 자, 잘 봐라. 요 갑은 무조건 소유자다. 무슨 자? 소유자를 몰아넣어.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그죠? 예. 선생님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러면 확 미쳐버린다 이게. 어떤 사람은 한 두 달 지났는데 아, 이 선생님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헷갈려요. 이거 딱 하잖아요. 그 사람도 미치지만 저도 막 흡창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막 나름대로 했는데 그 사람은 눈치도 없고 소유자를 거의 대부분 무슨 자라고 그런구나. 설정자. 그치?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전세권자 이러잖아. 그치? 그럼 아까 전세금을 주면서 설정계약 플러스 뭐한다? 등기 하잖아요. 자 하는데 그럼 이 양도는 앞으로 양도 나오면은 금방 뭐랬노?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뭐 하는 거? 그렇지 사람만 교체하는 거다. 그걸 양도란다. 무선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원래 양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걸 이걸 양도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 사람 교체. 무슨 교체? 사람 교체. 근데 이제 그림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병을 뭐다? 양수인. 그럼 양수인은 여기서 빠지고 누가? 전세권자는 여기서 빠지고 누구? 누구하고 똑같아 빨리. 그렇지. 그러면 누구한테? 설정자에게 전세권자의 그대로 전세권자의 권리를. 만약에 전세권자 권리가 오다? 양수인 권리도 뭐? 오. 그렇지. 똑같다고.
핵심 단어. 사람 교체. 무슨 교체? 어, 그게 전세권의 양도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양도 계약은 자, 잘 봐라. 무슨 계약은? 아까 좀 무슨 특약만 없으면 금지 특약만 없으면 뭐 없이도 조심해야 된다.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그래서 시험에 전세권자는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하면 OX 빨리 O. 근데 동의 없이 하니까 꼭 위반처럼 보이잖아, 그지? 느낌에. 느낌 가지고, 어떤 느낌 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 틀렸다 이러거든. 근데 임차권은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하면 위반이지, 원칙. 근데 전세권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무슨 특약이 없나, 금지 특약만 없으면 할 수 있잖아. 그럼 자, 하잖아, 그지? 자기들끼리 계약하잖아, 그지? 그럼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할 때 요 전세금 1억이라고 돼 있다고, 그지? 예를 들면, 그럼 요 양도, 자기들끼리 양도하면서 양도금은 양수인이 뭐 주잖아, 그지? 양도금은 뭐 없다. 제한 없다. 무상으로 해도 되고, 뭐, 어? 원래 전세금 1억이지만 1억 5천 주고 양도받아도 되고, 3억 주고 양도받아도 되고, 그냥 무상으로 해도 관계 없다. 양도금은 뭐 없다. 제한 없고, 기간은 빨리. 잔존 기간. 무슨 기간? 꽃. 하고 그 다음부터 양수인은 전부 다 누구에게? 설정자에게. 누구하고 똑같이 직접 끝. 그러면 딱 양도에서는 시험 문제 나왔다 냄새 나잖아요. 요거 가지고 낸다고. 그러면 나중에 양수인은 기간 만료됐다. 얼마 달라 할 수 있다? 원전세금 1억. 등기된 원전세금 등기한다 했죠. 아까 전세금은 요소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한다 했잖아요. 등기된 뭐 원전세금 1억 3천 주고 양도받아도 얼마? 1억 7천 주고 양도받았다 얼마? 그렇지. 끝. 그거지 뭐. 그러니까 양도는 시험 문제 나올 거 없다고. 양도는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가 행사한다 빨리? 양수인이 설정자에게 무슨 접? 직접. 그 다음에 양도금은 제한이 없고 얼마 주고 양도받았던 나중에 원전세금 등기된 금액. 끝. 그래서 양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뭐를 가지고 내겠노? 리얼. 프린터 리얼. 일본의 리얼. 양도금은 뭐 없고 제한 없고 기간은 뭐 원전세권 기간. 다른 말로 어? 잔존 기간.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양도에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이제 리얼이 기본이고 1번의 리얼이 기본이고 시험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그 미음을 가지고 낸다. 예. 뭘 가지고 낸다? 미음. 뭘 가지고 낸다? 미음. 미음을 가지고 내는데 자. 여러분 전세권이다 이랬잖아. 그지? 자. 무슨 건? 하면은 두 개 있다. 아까 용익적 기능과 뭐 담보적 기능. 담보적 기능은 돈이지. 용익은 기간 동안 쓰는 거 그지? 어? 요 용익적 전세권과 됐습니까? 요거를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이다 이란다. 예? 뭐 하는 전세권? 수익하는 전세권과 요건 돈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석자 무슨금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도 그러고 청구권이라고도 이런다. 그지? 자, 그러면 아까 어리 병에게 양도했다. 전세권을 양도다 하면 두 개 이전 한다, 항상. 몇 개 이전? 두 개. 전세권을 양도하면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사용 수익하는 것만 이전하고 전세금은 자기가 계속 하고 안 된다. 원래는 몇 개? 두 개. 사용 수익하는 것만 이전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만 누가 이전하고 병 전세금은 누가 을 그대로 가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느 게 되냐면은 요 돈만 이전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요거는 가능하다고. 다시 돈만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야? 쓰는 게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요게 쟁점이라고. 다시 몇개 이전? 몇개 이전? 두 개.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이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전세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 수익이 뭐 했을 때 빨리 끝났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료 시, 만료 시, 종료 만료 됐습니까? 소멸 또는 뭐 종료 만료 해지 뭐 이런 이렇게 했을 때 돈만 반환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짱 중요. 그러면 문장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장 안에 여러분 딱 읽어가지고 사용하는 게뭐 했다? 끝났다. 했을 때는 누가? 응? 만약에 을이 사용 수익하는 게 끝났다. 그럴 때는 요 돈만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야. 요거 잘 낸다고. 그게 어디? 그거 기억하면서 한번 보는데, 미음. 여러분, 그래서 전세금 반환, 자, 그 다음에 또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또는 채권 나오면서 그냥 요걸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을 그냥 전세권 요렇게 한다. 요거와 함께 요 전세권 나오면 요거는 뭐 하는 전세권이다? 빨리? 사용 수익. 그래서. 자, 그래서 미음 보면 전세권의 양도는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함께 이전. 원칙 몇개 이전? 두 개. 하지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나 끊고 사용 수익하는 게 끝났을 때 뭐가 핵심 단어고 종료 했을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 청구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건 책이 없고 판례라고. 여러분 우리는 판례 따로 할 필요 없고 요 안에 것만 열심히 하면 판례는 자동으로 된다고. 그러나 거꾸로 뭐 하는 것만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원칙은 몇개 이전? 두 개. 양도하면은. 근데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타인에게 이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돈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 청구권은 꼭 문장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 종료, 만료, 소멸, 해지, 뭐, 요런 거. 됐습니까? 그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사용 수익하는 게 뭐였다? 끝났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전세권을 양도하면 요거, 포인트 지금 몇개 있네? 쟁점 두개 있네. 무슨 금? 전세금, 아니, 양도금 뭐 없다? 제한 없다. 하는 거.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거하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 대충 알겠죠?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쟁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지. 기억해야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지. 들을 때, 아하, 요렇게 하면 된다. 어쨌든 암기는 나중에 하고. 요거 양도금은 제한 없다.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 전세권의 양도에서는 두 개. 몇 개? 두 개. 그지.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세? 전전세. 전전세는 거기 뭐, 내내치킨이라는 게. 무슨 치킨? 그거 전전세 하면 머릿속에 내내 치킨. 요거는 어렵다 이게. 근데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전세권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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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니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 시험 문제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게 대충 느낌은 와야지. 무슨 나라? 그렇지. 임만 물건 고유의 물건이다 이란다. 임대차는 꼭 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어디 거다? 그렇지. 아, 잘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선생님 중에서도 막 전세권 임대차 해가고 막 헷갈리는 거야. 왜? 그 선생님은 이 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니까 자기도 머릿속에 막 오리까리 와리까리 하는 거지. 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서양에서 도입한 거라고.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 전세권. 그럼 자, 요 전세권자, 그지?
여러분 시험만 안 치면 이 민법 굉장히 재밌다. 설명할 거 많다. 이거 말고. 근데 이제 시험 나오는 거 봐. 그럼 전세권자가 다시 또 전세권 설정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 전전세권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도하고 전전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양도에서는 요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는 뭐하고 빨리 소멸하고 무선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거. 그럼 양수인이 그대로 전세권자처럼 행사한다고 설정자에게. 그래서 결국 양도라는 것은 뭐만 교체? 그렇지. 나머지는 그대로 잔존. 근데 요거는 전세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다시 또 전세권 설정해 준다고. 그래서 내내 치킨. 그래서 또 계약 당사자는 똑같다. 전세권자와 예를 들면 뭐 원래 전세금 등기가 돼 있을 때 1억. 저도 진도 안 나가면은 저도 훨씬 편하거든. 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되는데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계약 당사자는 역시 똑같이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인데 됐습니까? 예, 하고 그럼 전세권자 권리 의무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어? 그러면 요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자잖아요. 그럼 뭐 줘야 되노?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 돈 항상. 양도금, 전전세금, 돈 항상 돈. 그러면 자 여기는 전전세금을 준다고. 무슨 금?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전세금 내. 그래서 내내 치킨이라고 한다. 초과할 수 없고 기간도 어? 원전세권 기간 내 보다 적어야 된다고. 같거나 적어도 뭐해야? 같거나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라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시험에. 그래서 내내 치킨. 이거 그럼 전전세금 줬잖아요. 예? 전전세금. 그럼 권리 의무도 누구한테 주장하냐면 여기는 설정자하고 관계없다. 권리 의무 주장도 권리 의무 주장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누구한테? 그렇지. 자, 그럼 좋다. 기간이 끝났다. 누구한테 전세금 받아야 된다, 빨리? 안 준다고. 전세권자가 안 준다고. 그러면 여기도 전전세권자도 전세권하고 비슷하잖아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잖아요. 전세권자하고 똑같거든. 누가 돈을 안 준다고? 누구 집을? 설정자 집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고. 있다.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자하고 똑같잖아요. 있다고. 있는데 어떻다? 까다롭다. 어떻다? 그럼 여기는 기간이 만료되고 이 전세 여기도 기간이 만료하고 전전세금을 뭐 하고 있어도 지체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다렸다가 여기도 뭐하고 만료해가지고 종료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가 전세권자를 뭐하여 빨리 대위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도 안 주더라 종료하고 만료했을 때 무슨 소 빨리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고. 늦게 왔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해야지. 책 안에 내용, 책 안에 다 있다. 제발. 그냥 여러분은 막 안에 내용을 기억하려고 해요. 아까 그러면 법 시스템. 여기는 아까 좀 만료해가지고 여기 안 주고 있어도 누가? 설정자 집 경매하는 거잖아요. 쉽겠습니까? 까다롭겠습니까? 그렇지. 머릿속에 그거. 여기도 종료, 만료해가지고 지체하고 있고 여기도 뭐, 종료. 만료라기보다는 종료. 됐습니까? 종료해가지고 전세권자가 전전세금 반을, 전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빨리 전세권. 지체하고 있으면 누구? 집은 지금 누구 집을 점유하고 있노? 설정자, 집 경매, 즉시 OX, X. 까다롭다. 여기도 종료해가지고 지체해야 무슨 소? 비로소. 만약 여기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받는 그걸 추심명령인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절차 필요 없고 대회하여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도 안 준다. 무슨 쇼? 쇼 경매.
잘 된다. 그거. 그래서 여기에서 전세권자가 전전세금 반을 지체하면 즉시 경매 OX, X 몇 개 지체? 두 개. 무슨 쏘? 비로소. 그것이 문제. 그게 쟁점이라고. 그러면 딱 전전세는 딱 시험 문제 나올 거 뭐? 네네. 무슨 네? 네네. 하고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뭐? 적시가 아니고 몇 개 지체? 두 개. 뭐 어떻다? 어떻다? 까다롭다. 그걸 기억해야지. 궁극적으로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 안 하고 시험장에 가봐야 뭐 생각 안 나면 못 맞춘다. 보자마자 답 맞춰야 되거든. 그거 하고.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그죠? 우리 저번에 법정 대리인.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인 선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 선임 못 하잖아요.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하고 법정 대리인은 원칙 자기 책임하에 무조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게 항상 법의 기본 원칙이거든. 뭐가 많으면? 권한이 많으면. 뭐가 많으면? 뭐도 많이 진다. 그렇지. 그래서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다 무슨 과실 무과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선임했다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 뭐 과실 했잖아요. 자기 책임하에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로 같은 말이지. 국어 못하면 한 개만 공법이나 이런 데는 딱 한 개만 있지. 민법은 똑같은 거를 막 다른 말로 바꿨다가 어떨 때는 똑같은 걸 바꿨으면 무조건 틀린 경우도 있고 그걸 빨리 잘 캐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이제 한 달, 두 달, 뭐 석 달 넘었다고 이제 저 말을 알아듣는데 오늘 처음 요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미쳐버리거든. 와, 왜? 와, 와. 국어가 문제지. 국어가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걸. 근데 그거와 같은 원리다. 여기서 전세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무슨 특이하게 없는 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내 할 수 있잖아요. 했을 때는 뭐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그렇지.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전세권자가 그게 있을 텐데 있나? 미음 자꾸만 저도 적기 싫습니다. 아니 이거 미음은 아까 있죠. 그 전전세에서 미음은 이번 전전세에서 미음 찾았죠. 전전세에서 미음은 뭐 어떻다? 까다롭다. 몇 개 지체? 두 개 지체 그런 말이지 그지? 곧 됐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으로 내려와서. 자, 전세권자가 금지 특약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전전세 임대. 무슨 세? 전전세 임대. 그죠? 그래서 그 2번 제목을 임대가 임대 점 찍고 한 개 더 뭐 전전세 한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 3번 제목 전세물의 뭐 전전세 임대 했을 때 원칙적으로 전세권자 특별한 말이 없이 기억 직접 쓰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쓰고 있는 경우는 똑같다.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래서 여기도 기억처럼 전세권자의 책임하면 직접 쓰는 경우다고. 전세권자의 책임하면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아무런 말 없어도 꼭 시험에 자세하게 안 논다고. 그냥 전세권자의 책임하면 어떻게 사용? 그렇지. 무슨 책임? 그 다음 니은 시험 문제 짱짱. 그럼 자 아까 좀 금지만 하고 있으면 금지만 처음 계약할 때 금지만 하지 않았으면 뭐 없이도 아까 잘 냈잖아요. 동의 없이도 전전세 임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 없이 전전세 임대 OX O 앞에 동의 없이 하면 꼭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 조심해야 된다. 잘 나온다. 자, 그럼 동의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신에 책임 많이 지겠습니까? 적게 지겠습니까?
그렇지. 그것이 문제 나온다고. 이연. 그래서 기억은 전세권자의 책임을 해가지고 과실 책임은 직접 사용하는 거고, 전세권자가 전전세 임대한 경우는, 됐습니까?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했더라면,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는 동그라미. 있는을 시험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면, 없는, 이렇게 해서 낸다고. 반드시 그게 무슨 는? 있는. 불강력 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과실 책임은 아니고, 만약에 전전세 임대 안 했더라면, 책임졌을 것이다, 안 졌을 것이다. 안 졌을 것이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뭐진다? 책임진다. 전전세 임대하지 않았다면, 책임 안 졌을, 면할 수 있었던 그런 불강력 손해에 대해서 뭐진다? 책임진다. 그걸 책임이 뭐 된다? 가중된다. 그러고, 완전 전적으로 무과실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무슨 는? 있는. 그거 잘 나온다. 그걸 시험 문제 나올 때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낸다? 없는. 이렇게 해서.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세권과 저당권의 관계. 네. 무슨 권과?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되겠습니까? 예. 자, 그것도 잘 되는데. 쉬어야 되겠지, 그죠? 저는 계속하고 싶은데 쉬어, 잠깐 쉬었다 합니다.